안녕하세요. 오늘의 요리는 동태전입니다. 동태전? 네. 동태를 어떻게 받아 잡아온 거야? 아니요. 그냥 냉동으로 샀어요. 시장이 가까우면 바로 포 떠서 하면은 더 맛있는데요. 저희 집은 시장이 멀기 때문에 마트에서 주문하였습니다. 아, 마트에도 이렇게 살을 파나 보네. 냉동으로 팔아요. 그러면 냉동을 해동시켜가지고 네. 물기를 쫙 빼서 밑간을 한 다음에 맛있게 구워주면 됩니다. 정성이 가득 들어간 동태전 맛있게 보이는데요. 네. 평소 먹는 음식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데코레이션까지 네, 꼬치를 좀 넣어봤습니다. 자, 맛을 보겠습니다. 안에 살을 보면 그냥 생물 같은데요? 네. 부드러워요.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야. 간이 딱 맞네요. 명태 살이 입안에 가득 씹힙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태전입니다. 아직 동태전 부칠 게 많기 때문에 네. 한 며칠 동안 먹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 정도는 아닙니다.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. 명절 때 뭐 여러 가지 전도 많은데 이런 생선 들어간 전 하나가 더 들어가면은 맛이 더 좋죠. 네. 올 명절에 전을 많이 해 먹읍시다. 명절 전은 동태전. 뭐 먹지? 밥전. 괜찮네요.